안녕하세요. 소동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처럼 손이 느린 작가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가들 간에 명확하게 해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손이 느리다는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과 작업 밀도에 대한 불만족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에 그림을 그리거나 작업을 하면서 너는 손이 왜 이렇게 느리니?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니? 라는 잔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런 얘기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많이 듣고 있는 편인데요. 일단 우리 거북이 친구들은 이런 얘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가 거북이를 너무 무시한 나머지 나무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낮잠을 자다가 거북이에게 추월당했다는 결말로 끝나죠. 그런데 토끼가 방심을 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달린다면 거북이는 영영 토끼를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분들이실 텐데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성실한 거북이들은 이런 성실한 토끼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실한 토끼분들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죠. 확실한 것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당신은 왜 손이 느린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손이 느리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신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손이 느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타고난 경우라서 마땅히 해결책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미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라면 느리긴 하지만 작업을 지속할 수는 있겠죠. 다음으로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핸드폰을 들고서 웹서핑을 하신다든지 작업은 안 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벌이시는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 경우는 작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루에 해야 하는 작업량을 정해 놓으시고 시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7시간을 작업하겠다 정했으면 작업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7시간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7시간이 버겁다면 4시간이라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의 작업량을 다 채운 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거나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만약 1시간도 버거운 분들이시라면 30분 분량이나 40분 분량의 라디오나 영상을 틀어놓으시고 시간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체크로 작업량을 확보하시려는 분들은 자신에게 꼭 보상을 걸어놓으시고 작업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상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휴식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 부분은 제가 많이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작품의 완성도 때문에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와 같은 사람들도 다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작품들의 밀도가 너무 떨어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다수일 것입니다. 벽화를 그려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벽화를 그리다 보면 디테일에 집착하지 말고 큰 붓으로 빨리빨리 끝내라는 이야기를 고용주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너에게 줄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추가 비용이 나가게 되니까 대충하고 빨리 끝내라는 경우겠죠. 그래서 가벼운 벽화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의 말을 따라서 밀도에 집착하지 말고 빠르게 벽화를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벽화를 그리듯이 단시간에 빨리 완성을 해야 할 이유는 없죠. 특히나 내가 내 작업의 밀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낮은 퀄리티의 작품 마감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밀도 없는 작품들은 코앞에 닥친 전시의 작품을 채우는 용도로 활용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관람자의 비웃음과 함께 팔리지도 않고 작업실의 창고로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작업실이 좁으신 분들 경우에는 작품을 뜯어내거나 갈아엎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결국에는 일회성으로 작품을 사용하고 다시 복원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소중한 시간과 재화를 낭비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밀도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공간이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창고에 처박힐 그림들을 애초에 그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점검하셔야 하는 부분들은 자신이 다루는 매체와 주제입니다. 페인팅과 추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이나 공예에 가까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우리는 속도에서 페인팅 하시는 분들에게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어시스트 분들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 속도로 승부를 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술시장에서 밀도로 승부를 거쳐야 합니다. 공모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포트폴리오에 수록할 수 있는 작품의 이미지는 10장에서 20장 사이입니다. 저는 어지간한 국내 페인팅 작가님들과의 경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하루 이틀 그린 그림하고 한 달 두 달 그린 그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단연간의 페인팅과 연습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신 분들은 예외로 두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밀도 싸움으로 가는 주요 공모전에서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술시장에서 작품 수요에 대한 공급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이 느리게 되면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인지도가 생겨서 작품을 사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전시를 하자는 경우가 많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작품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면 저와 같이 손이 느린 분들은 어시스턴트를 고용해서 수요를 맞추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작품은 내 손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작가님들은 수요를 감당하시기 어렵겠죠. 이런 분들은 작품 가격을 높여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떨어져 나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잔잔바리로 여러 작품을 파는 것보다 묵직한 것 한 방으로 수요와 경제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겠죠. 저 또한 예술가가 작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작가로서 삶을 이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작품을 많이 판매한다고 해서 좋은 작가로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미술 역사 책에는 한 명의 예술가에게 많은 페이지를 할당하지 않습니다. 작품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 작업의 가치를 판매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미술적인 접근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내가 미술이란 것을 하고 있지만 나는 결과물이 너무 늦게 나오는데 내가 과연 이 분야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작업을 하면서 너무도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내 손과 몸은 내 모든 아이디어를 구현하기에 너무 한정적이다 싶으신 분들이 간혹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이디어 중에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연출가로서의 미술 작가보다는 기획자나 프로듀서로서의 미래도 고민해보는 것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 같은 경우 미술이란 분야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폭주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 이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이란 것은 손가락만 움직이면 바로바로 적을 수 있고 적고 난 이후에는 휘발되는 일이 적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큰 틀의 주제까지 너무도 쉽게 내 생각을 적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소설을 쓰고 유튜브에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미술에서 느끼던 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미술을 하시더라도 꼭 미술로 모든 것들을 풀어내려 하지 마시고 글이나 녹음 등으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손이 내린 작가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미술 행위를 기록하고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가에게 저작권이 생기는 형태의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못 다뤘습니다. 저작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 작가가 작품 판매에만 집착하지 않아도 되겠죠. 추후에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너무도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 거북이들은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성실하게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동료 작가님들의 속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작업하시진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토끼나 치타처럼 빠르게 달리기도 하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1등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등보다는 자신만의 세계를 공고히 구축하시는 작가님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